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내서 안 하셔도 돼요. 좋은 제품 바르고 좋은데 바르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꾸준히요. 매일이에요. 맞아요. 매일이에요. 그 별거 없는 거가 참 지키기 힘들다는 거. 아침 여기선 또 처음 찍어보네요. 아, 오늘은 동안 비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안 늙을 수 없잖아요. 막 급하게 하기보다는 그 노화의 속도를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 요즘은 또 그런 거를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슬로우 에이징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별건 없어요. 그 별거 없는 거가 참 지키기 힘들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채소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유일하게 먹는 게 생! 그러니까 저는 먹을 수 있는 야채는 당근, 오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루에 막 5개씩, 6개씩 먹진 않고 어떻게 보면 작은 미니 오이니까 하루에 2개 정도? 그렇게 보면 큰 오이 하나 정도 먹는 거죠? 생 당근도 되게 좋아해요. 깎아 먹던가 아니면 여기 홀푸드 가면 팔잖아요. 와서 다시 한번 세척해서 그렇게 먹고. 그리고 저는 카페인 얘기를 하자면 하루에 커피를 2잔 이상은 안 마시는 것 같아요. 한 잔? 많이 마셔봐야 2잔. 그리고 집에 그냥 있을 때는 아메리카노를 가끔 마시는데 그것도 그냥 반잔 정도밖에 안 마시는 것 같아요. 밖에서 만약에 마실 때는 카페라떼. 무조건 우유를 많이 해서 커피샷은 반샷. 제 룰이고요. 그렇게 먹으면 약간 커피 우유 같은 맛? 그렇게 마시는 게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영양제는 많이 먹었죠. 비타민 D 뭐 쫙쫙쫙쫙 먹었는데 그게 게을러져서 안 챙겨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만 딱 챙겨서 잘 먹자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비타민C, 마그네슘,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철분을 보충해 줘야 돼서 철분약 이제 처방전 받아서 그렇게 알약으로 지금 먹고 있고, 그리고 콜라겐. 지난번에 제가 제품 받아서 먹어봤잖아요. 콜라겐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꾸준히 먹고 있고요. 이제 처방받은 거, 철분약이랑 얼음유산균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뭐든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고 꾸준히 바르는 게 중요하고 할 거 너무 많아. 꾸준히 해야 돼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패턴. 건강 케어를 하기에는 스킨케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 수분 탄력이 되게 중요한데 수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주름이 빨리 생긴대요. 가뭄을 생각해보면 되는데 아침에 저는 3개 이상은 쓰지 않는 거. 스킨케어, 세럼, 크림 끝입니다. 저는 더 발라줘요. 스킨을 바른 상태고 세럼이에요. 바이오더마의 히알루 플러스 세럼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수분, 탄력이 중요한 나이잖아요. 이제 마흔 중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쫀득쫀득쫀득 이처럼 금방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정말 끈적임이 없고 가볍고 소리 들리시죠? 빠르게 흡수가 돼요. 수분 충전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남아있는 제품으로 목 스트레칭하기. 또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건조했거든요. 이게 쫀쫀하고 촉촉한 느낌이 드는 게 고분자, 저분자, 히알루론산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겉과 속을 동시에 채워주기 때문에 더 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건조함을 넘어서 탈수되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건성인 분들도 그렇지만 복합성 그리고 지성인 분들도 꼭 수분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에 SSG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찌됐건 항상 목 운동 이렇게 잘 해주고 아무래도 얼굴만 가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부님들이 집안일 하면 어깨도 되게 뭉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어깨 뭉치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담도 가끔 오고 하는데
여기를 풀지 않으면 여기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순환은 이렇게 다 모두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깨에 그거 있죠. 풀어주고 뒷목도 여기 뒤에 홈 들어가는데도 주물러주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목이 두꺼워지면 얼굴도 부을 수밖에 없고 두꺼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여기를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귀엽게 여기도 막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여기도 막 해주고 그러면 좀 붓기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내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TV 보다가도 한번 만지고 목 한번 당기고 한번 만지고 그렇게 그냥 하면 그게 하루가 뭐 이틀 되고 3일 되고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과를 다니냐 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피부과를 한 번도 간 적은 없어요. 그리고 스킨케어는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작년 3월인가 4월에 받았는데 원장님이 한국에 잠깐 가셔야 돼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쉬면서 지금 1년 됐어요. 거의 1년.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홈케어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제품 바르고 좋은데 그런 제품을 바르고 잘 자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좋은 제품을 딱 바르고 내가 잘 시간에 자면 그 다음날 저는 확실히 느껴요. 잠이 정말 왜 잠이 보약이란 말이 나왔는지 정말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야 될 것 같아요. 6시면 아예 캄캄해요. 그래서 빨리 밥을 먹이고 빨리 정리를 하고 자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9시 반이면 리오랑 같이 잤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리오 딱 재우고 그 제가 항상 하는 거 바나부 그때 받은 그거 또 기계 그때 처음에 저 유튜브 시작할 때 스킨케어 할 때 그거 다리에 풀리오하고 얼굴에 좋은 거 다 세럼이랑 다 바르고 TV 보면서 이거 하는 거 그거는 꾸준히에요. 매일이에요. 맞아요. 매일이에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꾸준히 하고 10시 반은 거의 기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6시 50분 벨라가 그 모닝 루틴이 있거든요. 아침에 뭔가 추를 주고 물 갈아주고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벨라가 꼭 6시 40분부터 이제 일어나라 울기 시작해요. 제 앞에서. 근데 저는 아직 아니다. 7시다. 그러면 이미 저는 깨어있고 벨라가 한 20분을 저를 이제 워밍업 시켜줍니다. 그러면 7시에 제가 발딱 일어나서 이제 벨라와 함께 이제 모닝 루틴 시작하죠. 그리고 아침에 따뜻한 물에 입을 헹궈주고 그 다음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그게 저의 아침 루틴. 꼭 그렇게 하는 거.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술을 마시지도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웃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여유를 찾으려고 하죠. 겉으로 보면 바빠요. 너무 라이드도 막 많을 땐 너무 10번도 해야 되고 근데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죠. 와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아이들 케어하면서 그래 좋아 넌 잘하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랑 이렇게 카메라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댓글 보면 언니 같아요. 언니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전 너무 고맙죠. 저도 동생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죠. 일요일 아침이에요. 피곤해. 커피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려야지. 아 그리고 지난번에 네일샵 다녀왔잖아요. 제가 빨간색을 바르는 이유 원래 어릴 때는 튀는 색들을 잘 못 발랐었거든요. 그냥 항상 연한 핑크 바르고 아니면 그냥 손톱 강아지만 바르고 막 그랬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행운의 컬러가 레드더라고요. 왜냐면 미스 코리아 때도 빨간 드레스 입었었고 그리고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 나갔을 때도 꿈에 제가 커피가 났었나? 아무튼 저희 언니가 뭐 또 빨간색 관련해서 또 꿈을 꿨었고 그래서 되고 보니까 아 빨간색이 좀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색이구나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부터 빨간색을 바르면 뭔가 기분 전환이 되고 그래서 좀 레드를 좀 자주 바르려고 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 스트레칭 먼저 해주고 뭐 중요하죠? 스트레칭 좀 앉아서 TV 보면서 살 좀 해주고
또 얼굴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도자기를 이렇게 밀어주고 요 귀 옆에 이렇게 막 만져주고 귀도 자주 만져주고 얼굴 붓기도 빠지고 지내고 있죠. 항상 그 루틴은 지키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 여기가 조금 이제 알러지가 이제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서 왔을 때는 알러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말로 그런 말이 있대요. 알러지가 생기면 이제 미국 사람 다 됐다. 저희가 1년 막 지나고 그때 한창 코비드 때니까 밖에 안 나가고 그랬는데 그 지나고 나서 갑자기 막 눈이 가렵고 재채기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 다른 꽃가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 3, 4월에서 5월까지 가는 분들도 계시고 필히 알러지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아니면 간지럽게 재채기 나고 막 그래요. 하, 또 오늘은 여기에 이제 일상들이 다 비슷하고 그래서 시간이 뭐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되게 마음은 편해요. 보는 것들이 다 나무, 자연 뭐 이러니까 마음은 되게 편하고 혼자 같은 패턴이니까 그 틀에서 뭔가 없어요. 뭐가 틀어지는 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또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두 가지의 이렇게 루틴을 만드셔가지고 꾸준히 잘 지키시면 몸의 변화도 생기실 거고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미세스 뉴저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이제 솔직하게 잘 해야겠죠? 영상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한테서 헤이 됐어?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